자, 예, 제가 우리 꼬머리들 어제 못 봐가지고 빨리 보고 싶어서 지금 쉬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길이에요. 반팔 스웨크 그냥 나왔어. 빨리 꼬리머리들. 이게 빨리 안 보면은 뭔가 마음이 안 좋아. 빨리 보고 싶어. 뭐 샵은 2층인데 엘리베이터 항상 타죠. 자, 이렇게 온 김에 제가 이제 꼬머리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고나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애기들도 저를 얼마나 좋아해 줄지 바로 볼게요. 뭐야 이거? 아이템 획득. 자, 파충류 샵은 처음에 이게 오면 이래요, 색깔이. 야, 아빠도 못 알아봐? 왜? 아이고, 꼬머리들, 할아버지 왔어요. 할아버지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보는 거예요? 알았어. 아이고, 집이 모양이 다 찌그러졌네. 안녕, 꼬머리들. 자, 고나야. 꼬물이 여보세요. 할아버지 왔어요. 일라 일라 봐요. 1등 누구야? 일로 오세요. 너 몇째야? 응? 아이고, 할아버지가 좋아? 지금 배고플 텐데 엄마 쭈쭈 먹으러 가야지. 응?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통합니다. 예. 우리 둘만 통해. 할아버지 악수, 손. 옳지. 그래도 엄마 젖 먹고 와. 응? 엄마 젖 먹고 오세요. 여기 와봐. 할아버지가 더 좋아? 알았어. 절로 가자.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갈게. 고나야. 고나야, 일로 와봐. 고나 빨리 와봐. 여기 애기도 줘. 지금 우리 애기들이 1.8kg, 1.5kg, 1.2kg 뭐 이런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현재 생후 한 50일 정도 됐고, 코로나 예방접종 마쳤고,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맞출 예정인데, 이제 이유식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젖을, 아직까지는 떼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많이 먹는데, 이빨이 많이 나서 고나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고나가 영양분이 좀 딸려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 털도 많이 빠지고 하루에 네다섯 끼는 먹는데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구충제도 다 먹였고 어쨌든 동물병원에 가서 처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굉장히 다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대신에 고나가 이제 미용도 하고 시켜줘야 하는데 고나가 이제 애기들이랑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못 시켜주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이쁜 고나. 참고로 우리 애기들이랑 고나는 편안한 휴식기간 이런 거다 주고 공간 확실하게 만들어줘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줬어요. 놀아주기도 잘 놀아주고. 근데 미안하게도 고나 미용이라도 빨리 시키고 싶어요. 아이고.
넷째 일로와. 닦아주는 거야? 가서 놀아요. 자, 둘째 증명사진. 넷째야, 일로 와봐. 넷째가 말을 안 듣네.